안녕하세요. 헤리티비 해바라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조 리셋을 좀 많이 했어요. 이 수조 리셋을 12개, 12개, 이쪽 보이는 것만 한 12개 정도 리셋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이거 리셋하는 게 엄청난 노동이죠. 리셋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수조를 바꿔볼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쪽은 이제 소위량으로 이제 추가로 세팅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쪽 앞에 보이는 요 45큐브 두 개. 요거는 이제 풀좌면을 할 건데, 그 흑사 있죠? 흑사를 이용해서, 흑사가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흑사를 이용해서 풀좌면을 해보자. 근데 이제 45큐브를 다 쓰게 되면 공간적으로 너무 수조가 부족하니까 공간이 너무 안 나온다. 그래서 요거를 분할을 할 거예요. 분할을 하는데 45큐브를 반씩 나누는 거죠. 그럼 이제 수조가 어떻게 보면 4개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 좌면으로 세팅을 할 건데, 내가 이제 찍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풀 좌면을 할때 필요한 재료들, 준비물들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저면판 중에서 약간 저렴한 거, 그거를 저희가 사서, 제가 일단 조립하는 것도 뭐 쉬워요. 그냥 가로세로 아무 데나 막 끼면 다 들어가니까. 조립하기 엄청 쉽고, 그래서 제가 4개 정도 준비했어요. 45큐브를 분할해야 되니까, 사이즈에 맞춰서 4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게, 요게 이제 분할. 칸막이를 분할하려고 포맥스로 제가 이제 사이즈 맞춰서 재단을 했습니다. 재단을 해가지고, 여기 검정색으로 구멍 좀 뚫어가지고 드릴로 뚫어서 양쪽에 물 흐름을 좀할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뚫어놓고 이걸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. 준비물은 뭐 별거 없어요. 이렇게 있고 또 이제 흑사가 필요하겠죠. 흑사는 아직 씻진 않았는데 조금 이따 씻어가지고 바로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45큐브에다 이제 분할할 수 있는 칸막이, 요 포맥스를 만든 거 구멍을 저희가 이제 다 일일이 뚫은 거거든요. 이게 구멍 뚫는 것도 조금 힘들긴 한데, 뭐몇번 해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운데다가 놓는 거죠. 가운데다 놓으면 벌써 이렇게 수조 두 개가 된 거예요. 이렇게 반이 나눠져서 수조 두 개로 운영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저면판을 좀 넣어볼게요. 저면판도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저면판을 이렇게 해서, 이게 찍으면서 누르려니까 잘안 들어가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넣습니다. 넣고, 하나 더. 이렇게 넣으면, 이거 별것도 아닌데? 금방 되네요.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두 개의 수조가 이제 완성이 일단 된 거죠. 그리고 이쪽 면에도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개의 수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, 일단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흑사를 채울 건데, 흑사 채울 때 흑사를 좀 씻어야 되니까 일단 흑사 좀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, 엄청난 양의 흑사를 지금 엄청 씻어왔는데, 이거 씻는 게 엄청 힘들어요. 완전 더러워가지고, 원래는 햇볕에 말려야 되는데, 햇볕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치했다가 지금 쓰려고 씻었는데, 엄청 힘들어요, 씻을 때. 다른 분들 이거 씻으실 때 조금 최대한 많이 씻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하셔갖고, 최대한 박박, 많이 씻어서 물기를 탁탁 털어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흑사를 넣을 건데, 지금 여과판에 제가 여과제망을 씌워놨거든요. 이렇게. 여과제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, 뭐 이런 망이나 아니면 그 양파망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이소 가면 빨래 할때 쓰는 망이 있어요.
그런 거 이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훨씬 좋아요. 나중에 이제 사이펀이나 이런 걸로 청소할 때 부유물들이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좀 덜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? 이거 하여튼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망 씌워놓는 게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. 그러면 흑사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흑사는 부실 때 그냥 막 부으면 되거든요. 흑사를 한번 부어볼게요. 아, 이거 흑사 보느라 말을 안 하고 있었네. 그 흑사 불 때 그냥 뭐 특별히 방법은 없고 그냥 막 넣으시면 돼요. 막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펴 놓으면 되거든요. 일단 흑사를 싹 넣어놓고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흑사를 제가 어느 정도 다 넣었거든요. 이게 보니까 여기 한 10리터 양쪽 합쳐서 한 10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45큐브에 분할을 해서 한 10리터 정도 흑사가 좀 들어갔고요.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저면으로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분할해 놓고 지금 물을 받고 있거든요. 물을 받고 있고 이쪽에도 이제 흑사로 세팅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물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스펀지를 추가하든가 아니면 기타 뭐 할 일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제가 이제 소일랑 세팅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소일을 좀 4리터씩 부어놨어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볼탑으로 해서 지금 물이 졸졸 나오고 있죠. 소일랑에 저렇게 물이 떨어지면 분진이 나기 때문에 뭐 소일 겉에 비닐이나 아니면 뭐 가정에 있는 비닐을 넣어서 이렇게 분진 안 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고. 요것도 뭐 나름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나중에 청소할 때도 사이펀 넣어서 이제 부유물 빼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고생은 했는데 좀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45큐브를 2분할 해서 2개 가지고 4개를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다. 그리고 이제 칸막이를 포맥스로 하면 이렇게 분할해서 여러 개의 수조를 쓸 수가 있다. 뭐 이런 식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포맥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4,000원 정도, 4,000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한 10개 정도씩 사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쓰는 편이고, 흑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들어가면, 이 정도 흑사면은 한 6,000원에서 8,000원. 뭐, 한 2포 정도면 될 거예요. 그래서 2포나 3포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저면판. 저면판도 저게 이제 두 조죠. 두 세트 이렇게 합치면 한 6,000원 정도? 그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. 5,000원에서 6,000원. 그래서 금액 대비 세팅하면은 좀 저렴한 금액 대비 저렴한 그런 세팅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 이제 참조하셔서 집에서도 이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물 잡고 이제 물이 다 받아지면 온도를 하루 정도 놔둬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24도에서 25도 그 사이가 맞춰지면 이제 박테리아제를 넣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스펀지 여과기를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한 물을 잡아서 이제 생물을 넣을 건데 물 잡는 기간은 한 2주 정도, 일단 급한 게 아니라서 한 2주 정도 물 잡아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 되시라고 제가 뭐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
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.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장님과 함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